안녕하세요. 벤츠 자가장비 벤더리 TV 벤더리입니다. 네, 오늘은 벤츠 휠캡 교체 리마스터 영상입니다. 저번 38번 영상에서는요, 쉐링 타입 파란색 짜바리 휠캡 교체 영상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셨고요. 네, 이번에는 삼바리 타입 짜바리 휠캡 교체 영상입니다. 네, 이거 진통은요, 벤츠에서 한 개에 3만원 정도 하네요.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에 뭐 이렇게 비싸요? 네. 4개 사면 12만원이네요. 네, 제형편에는 만원에 4개짜리가 이거 딱 맞는 것 같네요. 네, 갬성이요. 네, 요거 휠캡은요, 공식 명칭은 허브캡입니다. 네, 짜바리 휠캡 종류는요, 껍데기는 비슷한데요. 뒤에 고정 클립이 쉐링 방식이 있고 진퉁처럼 삼바리 방식이 있습니다. 쉐링 방식은 예전 짜바리 방식이고요. 요즘 나오는 건다 진퉁처럼 삼바리 방식입니다. 끼고 나면 예전 거는 짜바리 티가 났는데요. 요즘 거는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네. 내구성은 진퉁이 아무래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고 짜바리는 한 2, 3년 가고요. 금세 허옇게 벗겨지고 색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또 바꾸고 있고요. 네, 요즘에는 러시아에서도 많이 만드는데요. 붉은색으로 된 거, 뭐 황금색 휠캡도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는 잘 없고요. 이베이에 가시면 많이 있습니다. 빨간색이랑 뭐 황금색이요. 알리 거는 링크를 밑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네, 그리고 준비물로는 드라이버가 필요한데요. 저번에처럼요. 너무 큰 거는 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 되고요. 너무 작은 거는 힘을 못 받아서 작업하기 불편합니다. 길이가 한 20cm 정도 되는 거, 끝이 약간 뾰족한 거, 네, 그런 거 구하셔서 작업하시면 엄청 편합니다. 가격은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한 500원 정도 하네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거 진퉁형 짜바리 벤츠 휠캡이고요. 다크블루 휠캡입니다. 네, 휠캡 빼볼게요. 일자 드라이버로요. 네, 금세 빠지네요. 네. 네, 그리고 짜바리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아, 모양은 뭐 정말 안쪽도 바깥쪽도 똑같이 생겼네요. 네. 부품 번호도 표시되어 있고요. 끼는 거는 저번에 쉐링 방식이랑 동일합니다. 밑에 쪽에 6시 쪽에 다리 하나를 대고 살짝 밑으로 누르면서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으로 다리를 하나씩 누르면서 안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쏙 하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뭐 어렵지 않죠. 네, 방법만 알면 뭐든지 쉽게 할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카페에도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돌이TV였습니다.